휴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 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,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,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박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.099% 상태로 취한 채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. 박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.